안녕하세요. 저희 MBN 청기누설팀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이주연 씨 되세요? 아, 네, 맞아요. 제가 이주연이에요. 그녀에겐 남모를 사연이 숨어 있다는데. 제 과거 사진이에요. 제가 10개월 만에 15kg를 감량했거든요. 10개월 만에 15kg을 감량했다? 팔다리보다도 제가 심각했던 게 뱃살이었거든요. 제가 비포 사진을 볼 때마다 아직도 제가 몸이 이랬었다는 걸 보면서 놀래요. 사진 속 과거 그녀의 모습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 무엇보다 당시 허리 사이즈가 32인치 정도로 복부 비만 위험 수준이었던 것. 그러나 지금은 넘치던 뱃살은 사라져버리고 개미 허리를 소유하고 있는 이주연 씨. 제가 뱃살을 줄이려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도 열심히 했는데 특히 도움이 된 게 제 두 손이에요. 뱃살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저만의 손 건강법이 있어요. 뱃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 손 건강법이 있다? 과연 그녀만의 손 건강법은 무엇일지 알아보기 위해 집을 찾았는데. 이거 제가 살쪘을 때 입던 바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후크가 다 너덜너덜해져서 몇 번 꿰매서 입었거든요. 바지들이 다 좀 멀쩡한 바지들이 없어요. 지금은 여유 있게 들어가는 바지지만 예전엔 빈 공간이 뱃살로 꽉 찼었다는 그녀. 현재의 허리 둘레가 23인치, 몸무게 45kg인 것을 확인. 과거 60kg에서 10개월 만에 15kg 감량한 뒤 요요 없이 2년째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과거 그녀의 뱃살이 폭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일하는 게 영업직이다 보니까 10시나 11시 이렇게 퇴근을 했는데 그때 이제 집에 들어가면 또 귀찮으니까 인스턴트나 배달 음식을 좀 많이 먹었었어요. 뱃살이 찌니까 제 배가 차가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앉아있을 때도 배가 많이 접히고 또 무거운 느낌 들다 보니까 되게 불편했고요. 그리고 배에 가스가 많이 차는 거 그런 것도 너무 불편했어요. 가장 걱정되는 거는 건강 쪽인데 일단은 내장 지방이 높게 나오다 보니까 고지혈증이나 혹시 이제 성인병 이런 쪽으로도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실제 뱃살 증가로 생긴 내장 지방은 혈액으로 쉽게 흘러들어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 뱃살과 함께 내장 지방이 쌓이며 성인병의 위험에까지 노출됐던 이주현 씨. 뱃살을 빼기 위한 힘겨운 여정에 돌입했다. 채소와 통곡물 위주의 식단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물론 하루 30분 운동도 병행하면서 뱃살 감량을 위해 노력했다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지켜온 것이 있다는 그녀. 제가 뱃살을 빼면서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뭘 먹었는지, 뭘 먹을 건지, 그리고 화장실은 제때 가고 있는지 제 몸 상태를 체크해가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뱃살 감량을 위한 일명 장 다이어리를 작성해 왔던 것.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표시가 있다. 손 숫자가 적혀 있네요. 이 손 숫자가 적힌 날은 제가 손 건강법을 활용한 날입니다. 제가 뱃살이랑 장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검색을 해보니까 림프 순환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림프가 예민한 부위라고 알려져 있어서 도구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제 손으로 자극을 주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손으로 자극을 해보니까 순환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몸도 더 가벼워지는 느낌 들더라고요. 매일 손 건강법을 실천하며 뱃살 감량에 성공했다는데 과연 그녀가 매일 손으로 누른 부위는 어디일까? 그녀의 일상을 지켜보기로 했다. 그런데 스트레칭 후 매트에 눕더니 손으로 배를 눌러준다. 제가 배 여기저기를 눌러봤는데 소화도 잘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 그게 어디예요? 뱃살 감량에도 도움이 되는 저만의 비법, 배꼽 누르기입니다. 배꼽 누르기? 배꼽에 림프가 많이 모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배꼽을 꾸준히 자극해주니까 뱃살 감량에도 도움이 된것 같아요. 배꼽을 꾸준히 누르는 것만으로도 뱃살을 뺄수 있었다는 이주현 씨. 정말 효과가 있는 방법일까? 네, 맞습니다. 겨드랑이만큼이나 많은 림프가 모여 있는 곳, 배꼽입니다. 배꼽 주변엔 림프샘들이 많이 모여 있어 배꼽 주변을 손으로 지그시 눌러주면 노폐물 배출과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지방세포를 줄이고 지방세포 안에 갇혀있는 지방산을 제거하거나 혈액에 섞여있는 지방산들을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때문에 손으로 배꼽 주변을 꾸준히 눌러주면 뱃살 감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손으로 건강을 지키는 법, 배꼽 주변을 눌러라. 배꼽 누르기를 꾸준히 실천하며 뱃살 감량은 물론 의외의 효과까지 마주하게 됐다는 이주현 씨. 저 같은 경우에는 변비가 심한 편이었는데 배꼽을 꾸준히 자극해주니까 화장실도 좀 쉽게 갈수 있고 도움이 된것 같아요. 손으로 배꼽을 누르며 그녀를 오랫동안 괴롭히던 장 건강까지 되찾았다는 것. 장은 배꼽을 누를 때 가장 먼저 신호가 닿는 곳인데요.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자극을 하는 것이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주고 또한 심부체온 상승 효과를 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서 내장 지방 분해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손으로 배꼽 주변을 눌러주면 장내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 실제 복부의 배꼽 부위를 지압했을 때 변비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논문 또한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뱃살 감량과 장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면 배꼽을 어떻게 눌러야 하는 걸까? 이건 찜질팩인데요. 제가 손으로 배를 누르기 전에 배를 먼저 따뜻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배 위에 올리고 그 위에 손까지 올려서 손이랑 배를 먼저 따뜻하게 해주고 있어요. 찜질팩을 배에 놓고 그 위에 손을 얹어서 10분 정도 찜질을 해준 다음 배꼽 누르기를 한다는 그녀. 그런데 갑자기 옷을 벗는다. 네, 손으로 배꼽 누르기를 할때 손끝으로 더 감각을 느끼고 싶어서 옷을 걷어서 하고 있어요. 제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배가 더 딱딱한 날이 있거든요. 그런 날은 조금 더 많이 횟수를 늘려서 눌러주는 편입니다. 먼저 배를 시계 방향으로 10번 정도 쓰다듬고 숨을 깊게 들이마신 다음 후 하고 내뱉음과 동시에 배꼽을 손으로 꾹 눌러주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손을 수직이 아닌 사선 방향으로 약 5cm 정도 눌러주는 것.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배를 크게 부풀렸다가 내쉴 때 배꼽을 손으로 꾹 눌러주는 게 포인트인데요. 이 동작을 한번할때 30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씨의 경우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잠들기 전한 번, 배꼽 누르기를 하루 2회 실시하고 있다고 한. 그 해답을 알고 있다는 전문가를 찾은 제작진. 안녕하세요. MBN 청린의사팀에서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꼽 누르기 효과를 높이는 비법을 알려줄 장은하 한의사. 인체의 중심인 배꼽, 특히 뱃살 감량과 장 건강을 돕는 배꼽 혈자리를 자극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배꼽 혈자리를 자극하라? 배꼽 부근에는 대장을 자극하는 혈자리인 천추혈과 소장을 자극하는 혈자리인 관원혈이 존재하는데요. 이 혈자리들을 신경세포가 많은 손으로 눌러주게 되면 특히 장에 있는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장의 점막을 튼튼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뱃살 감량과 장 건강을 돕는 천추혈과 관원혈 누르는 법.
먼저 배꼽 양옆 4에서 5c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대장의 혈자리 천추혈. 손바닥을 10회 정도 비벼 열을 낸 다음 손가락 두세 마디 정도로 눌러주면 되는데 양쪽 천추혈을 10초씩 눌러주면 된다. 관원혈은 배꼽에서 6에서 7cm 정도 아래 지점에 위치해 있는 소장의 혈자리. 이 역시 손가락 두세 마디 정도를 관원혈 자리에 닿게 하여 꾹 누른 뒤 10초를 유지하는데 배꼽 혈자리 누르기를 하루 10회 정도 반복하면 림프 자극과 장 점막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